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입니다. 오마이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정세입니다. 자,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페이스북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종목 관련 질문들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8월 셋째 주 월요일장이 마감이 되었고요. 다행히 양대 시장 반등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국투자증권 암리온스타팀의 김건진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코스피는 한 0.6%대, 코스닥도 강보합권에서 반등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우선은 지난주에 낙폭 과대됐던 시장의 흐름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나왔던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세 우선 그동안은 대외 변수였습니다. 대외 변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흐름이 나왔었던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느냐는 우선은 좀 물음표가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찍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장의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같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그리고 내일 흐름, 내일이 아니고 수요일의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본다면 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지금 좀 짜야 할 구간일까요? 우선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이런 얘기해드렸을 겁니다. 조금 짧은 기간은 좀 여러분들이 좀 피해가셔야 되고 길게 보면 다시 시장은 올라간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를 이 시간 여기서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렇습니다. 외생 변수입니다. 지금 현재 북핵에 대한 얘기 그리고 계속해서 뭐 우리 정책 리스크 우리가 부동산 쪽에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었죠. 근데 이 외생 변수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해결이 된다. 기승전 뭘로 간다? 결국은 실적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좀 길게 본다면 실적으로서 여러분들 좀 저가 매수 분할 매수로 나아가는 게 맞다라는 거. 그렇지만 좀 여러분들이 사자마자 아 지금 또 수익이 나야 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서서히 여러분들이 접근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같은 구간에서는 좀 더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내리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요일 공감 듣고 오마이 주식 그렇다면 오늘은 어떠한 주제로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지 주제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공감 토크 주제는요. 전성기 맞는 OLED 시장, 주목할 부품 또는 IT 장비주는 입니다. 오늘장, 일단 지난주 네네네. 마지막 거래, 그러니까 금요일장 흐름을 좀 체크를 간단하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SK하이닉스라든가 이렇게 IT 대형주도 상당히 큰 낙폭을 기록을 했었는데 네네. 오늘장 물론 외국인이 IT 업종을 중심으로 매도를 하기는 했지만 그렇죠. 기관이 또 그만큼 많이 사면서 오늘 저가 매수로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요. 이러면서 IT 중소형주들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특히나 OLED 관련주, 뭐 SFA나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7에서 8%대 급등세가 그렇죠. 나왔잖아요. 계속해서 IT 부품주들은 지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도 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결국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왜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실적이 가장 잘 나올 이런 업종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OLED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 1, 2분기보다는 3, 4분기 그리고 내년에 실적이 더 잘 나올 건데 올 상반기에 가장 강했던 것은 앞으로 잘 나올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이제는 실적까지도 위로 올라설 수 있는 게 실제로 증거가 나오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가 라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증거가 나오면서 그래 좋아지고 있구나 실제로 그렇다.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갤럭시 노트도 이번에 새롭게 나올 거고 LG폰이 뭐 LG30 같은 경우도 새롭게 또 나올 거다. 그리고 또 가장 기대작은 결국 뭡니까? 아이폰에 대한 이런 새로운 이런 폰이 나온다는 거. 이번에 아이폰이 어떻게 보면 10주년에 대한 이런 기념입니다. 10주년 폰에 대한 이런 새로운 혁신적인 폰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걸로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뭐 OLED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OLED는 언제까지 된다? 우선은 우리가
우리가 보고 있는 노트북이나 이런 TV 같은 경우가 이렇게 구부러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반적인 OLED 시장 하반기에 3, 4분기에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이어나가기 이전에 방금 전에 중국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마감 상황 함께 체크를 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해종합지수도 오늘장 강하게 반등에 나서줬습니다. 0.9%대 상승폭 기록하면서 3,237.36포인트 종가 형성했고요. 선전증시 2.2%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228포인트나 올랐네요. 1,519.8포인트의 클로징벨 올렸습니다. 아, 지금 IT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까 팀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노트 A 그리고 V30도 이제 내달 15일에 출격이 되면서 이러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IT주에 이렇게 모아지고 있고 또 뉴욕 증시 지난 거래 마감이 되었을 때 IT주들이 또 반발 매수세 나오면서 급등세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럼 IT주 물론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보유관점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작년 12월부터 계속 이 전달까지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사실은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실제로 ID 쪽 어떻게 보면 좀 차익 실현 느낌이 좀 많이 강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오늘의 흐름이나 이런 게 보고 있으면 최근에 연기금이나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지금 돈이 많이 있는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방어가 들어오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하락이 됐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여야 될 주식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하락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릴레이팅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에 다시 가기 위해서도 실제적으로 어디가 가야 된다? 이쪽 라인들이 가야 됩니다. 실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팔았던 거에 거의 90%가 IT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화학하고 철강을 샀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장주를 화학하고 철강이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얘기를. 왜냐하면 실적이 그렇게까지 서프라이즈하다라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게 나오긴 하지만 서프라이즈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IT는 우리가 대놓고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있다.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해서 거의 더블 이상이 나오는 게 거의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지금 현재 흐름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실제 이런 모습은 앞으로도 쭉입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IT가 안 들어가고는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이클이 돌고 있는 겁니다. 산업혁명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OLED 관련 주 내에서도 어떠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하는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팀장님께서 5가지 종목을 뽑아주셨거든요. 함께 좀 확인을 해볼까요? 대부분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인데 테라세미콘, AP 시스템, SFA, 비아트론 그리고 인터플렉스 등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좀 점검을 자세하게 해볼까요? 자세하게 네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나오고 있네요. 네네. 네. 실제적으로 대표적인 OLED 부품 장비 중에 대표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라세미콘 하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지금 열 처리하는 업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75억 이상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전년 대비 1,500%가 넘게 지금 현재 급증을 하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전방산업 같은 게 투자가 되고 있고 실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영업이익 지금 추이 보시면 지금 급격하게 지금 우상향해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 올해 피크 그리고 내년까지는 충분히 더 피크를 쳐줄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AP 같은 경우입니다. AP 시스템 사실은 이게 홀딩스와 이렇게 분할이 되면서 최근 좀 주가가 좀 많이 횡보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본업 가치만 본다면 지금 현재 훨씬 더 위로 올라설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거다. 최근에 좀 주가도 좀 많이 하락을 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가격 메리트까지 이제는 생긴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화권에 대한 이런 수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좀 많이 기대를 해봐도 되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SFA인데 SFA 네네. 같은 경우는 특히나 6월 그리고 7월 초에 뭐 무상증자라던가 또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지금 반등세가 좀 나오기는 하고는 있는데 SFA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OLED 장비 쪽에서 뭐 증착 장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가에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온 다음에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같이 좀 밀렸었는데 다시 한번 우상향해 주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결국은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출단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분에 뭐 장비 국내 1위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모습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 그리고 고부가 가치에 대한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SFA와 더불어서 비아트론도 약간 비슷한 흐름이기는 해요. 주가가.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아직 끝나지 않았던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 조정도 가장 짧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끝나지 않은 이런 상승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을 것 같다는 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가 라인도 아마도 계속해서 움직여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분기보다는 3분기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다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지난주에 정말 잘 버텼습니다. 시장이 많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버텼었다는 것은 앞으로의 더 훨씬 더 기대가 되는 이런 작품이 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3분기 실적이나 뭐 4분기도 아마도 좋아지고 실제적으로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뭐 애플에 대한 이런 흐름도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섯 가지 종목 중에 이제 마지막 한 종목 앞두고 있는데 인터플렉스예요. 사실 인터플렉스 주가 흐름을 보자 하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 과연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도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더 갈 수 있다. 아, 네. 인터플렉스 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플렉스는 사실 제가 1분기 때부터 좀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던 이런 회사입니다. 아, 회사가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이게 숫자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2분기까지는 별로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3분기 때부터는 엄청나게 이제 수혜를 입어줄 수 있는 이런 흐름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가 라인들도 앞으로 더 쭉쭉쭉 올라설 수 있다. 특히 애플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예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프리미엄 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안내를 해드립니다. 주가 라인들도 여러분들 좀 많이 기대가 돼야 된다. 지금까지 나왔던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3분기, 4분기가 진짜 인터플렉스를 지금까지 올렸던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고 그거 3분기, 4분기인 것을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보고한 것을 그 예상한 것을 한번 대입해보면 아직까지도 좀 싸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팀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 주제 그대로 앞으로 OLED 시장이 전성기를 맞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듣게 되는데 일단은 오늘 선택해 주신 관심 종목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테라세미콘 꼽아주셨었고요. 그리고 AP 시스템, SFA, 비아트론, 그리고 인터플렉스까지 다섯 종목 관심 종목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한번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네. 제가 전기차 얘기를 하면 우리가 LG화학 얘기, 그리고 SDI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네. 여러분들 시중에 전기차가 돌아다닐 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OLED에 대한 얘기를 이걸 투자 포인트를 잡았다면 여러분들 실제로 집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TV가 휘어지거나 이 노트북이 휘어지거나 핸드폰이 휘어지거나 이렇게 될 때까지는 이쪽 라인들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주는 게 이게 실생활에도 다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나오는 시점까지는 한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까요? 시간은 그렇게 생각보다는 길게 걸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아마도 내후년 정도면 아마 이제 이게 상용화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실제로 전기차나 뭐 날아가는 이런 그런 자동차에 대한 얘기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시간은 정말 급격하게 변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공감 토크는 전성기만의 OLED 시장 그리고 그 안에서 관심 종목들까지 함께 김권진 팀장님과 정리를 해보았고요.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페이스북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지금 바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 관련 질문들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지금 벌써 질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혼조 양상을 보면서 급락했던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ISC가 아닐까 싶은데 혁권님께서 팀장님 ISC 좀 봐주세요. 뭔 일인지 급락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선은 ISC 실적에 대한 불안감인가라고 한번 찾아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실적 이미 발표가 돼서 7일날 발표가 돼서 영업이익 잘 나왔습니다. 뭐 85억 가까이 나오고 전년 대비 뭐 350% 이상 실적이 잘 나왔는데 오늘 갑자기 좀 망가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 ISC 같은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갑자기 한 10% 가까이 깨지는 이런 종목들이 많았었고요. 오늘 갑자기 조금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실제 주가에 수급을 봐보면 외국인 기관 다 샀습니다. 개인들만 열심히 팔았다는 것.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조금 개인들의 어떻게 보면 투매가 한번 나온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나 오늘 같은 시장은 오늘 14일이라서 오늘 반기 보고를 오늘 마지막 날이다. 오늘까지는 반기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에 대한 이런 불안감. 왠지 사람들이 불확실하니까 갑자기 매도가 처지니까 갑작스럽게 조금 주가 갑자기 깨져버린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1시 조금 넘어서부터 이렇게 깨지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리가 좀 많이 불안해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라는 거. 그리고 시장에서 이렇게 잘못되면 어떤 종목들은 상장 폐지되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버리면서 주가에 대한 이런 악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 심리적인 악영향이 좀 컸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한 영향을 받은 종목 중에 또 다른 종목이 백산이 아닐까 또 싶은데요. 케빈님께서 백산 같은 거 말입니까? 라고 또 이야기를 맞습니다. 올려주셨어요. 백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적이나 이런 게 아주 좋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근데 이것은 이연된 효과였습니다.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쪽으로 좀 많이 이연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애들이 아디다스나 이런 쪽에 신발 쿠션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흐름은 아주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흐름은 좋아지는데 최근에 흐름이 주가가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이런 시각이 좀 나타난 것 같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수급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나 이런 기관들 쪽에서 좀 매도가 좀 많이 강하게 나왔다는 것은 단기간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얘기를 즉 단기적으로는 보실 때는 잠깐만 기다렸다 보시고요. 좀 길게 보신다면 하나씩 조금씩 매수 쪽으로 한번 동참해 주시는 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백산도 함께 확인을 해보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성창 오토텍에 대해서 향후 전망 부탁드려요라고 선하백수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오늘장 오전장만 해도 강세를 보이다가 결국 밀리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3%대. 네네. 우선은 아직까지 위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맞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주가 라인들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쪽이 맞다. 주가는 더 위로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전에는 살짝 좋다가 조금 밀려버리면서 흐름이 좀 깨졌었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일선 흐름들 꼭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선이 깨지면 여러분들 그때는 좀 매도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그렇지만 오일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상향 쪽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 종목은 기관이나 외국인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흐름이 훨씬 더 좀 좋았었던 이런 흐름이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창 오토텍 확인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지훈님께서 SFA 올라도 매도하지 않았는데 향후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어요. 사실 관심 종목으로 오늘 SFA도 꼽아주셨거든요. 주가가 5만 1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3만 7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그렇죠. 이거 내려온 것은 사실은 6월달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 IT에 대한 이런 그런 그 조정 심리가 좀 많이 왔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주가가 다시 예전에 바로 5만 원을 바로 치고 간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는 바닥권은 분명히 잡은 것 같습니다. 바닥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1차적으로는 뚫려야 될 게 39,000원에서 4만 원 라인들만 한 번만 뚫려준다면 다시 한번 한 4만 원대까지는 바로 45,000원 언저리까지는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이 라인이 깨진다면 다시 한번 위로 상승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우선은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5만 원 언저리 선까지는 다시 한번 주가가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접근 가격대가 얼마라고 하셨죠? 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우선은 4만 원 언저리가 뚫리는 가격입니다. 4만 원 언저리가 뚫리고 나면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매물벽이 우선 하나는 좀 뚫려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FA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았고요. 벌써 본방송은 좀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와서요. 일단 다음 수요일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자, 수요일장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발 호재도 있었었고 오늘 시장도 어떻게 보면 저가의 매수를 많이 동참해주는 모습이 나왔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말 내일 쉬는 동안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좀 중요해질 것 같고요. 쉬는 동안에 또 트럼프의 입과 김정은의 입이 어떤 식으로 또 반응을 해주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최대 고민은 어느 정도 지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너희 거기 포기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라는 거. 즉 대외 변수가 이제 거의 끝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 이제는 뭘로 FOMC나 이런 새로운 이제 경제 지표 쪽으로 다시 넘어간다. 즉 실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결국은 실적으로 다시 회귀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 분할 매수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가 거의 1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가격 변수가 좀 많이 내려왔다는 것은 좀 그만큼 좀 메리트가 많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실적으로 다시 시장은 돌아갈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실적 좋아지고 있습니다. 2분기보다도 또 3분기에 대한 기대가 하나씩 튀어나오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여러분 좀 기대를 해주는 모습 좀 단기간으로 보시지 말고요. 중장기적으로 봐보자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외적인 변수는 존재하지만서도 네네. 이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만한 업종군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던 특히나 IT, OLED 네네. 관련주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아미온스탁팀의 김권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 캘린더도 함께 확인해볼까요? 자, 내일 우리 증시는 휴장을 하는 가운데 오늘 저녁 때 지켜보셔야 할 지표로는 유로존의 산업 생산이 있고요. 그리고 내일 오후 3시에는 독일의 2분기 GDP가 발표된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이 시간에는요. 한옥사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방송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의 작가 켄 블랜차드의 신간도서 배려를 파는 가게를 샘앤파커스에서 세상을 이어주는 테크 트렌드 멋진 신세계를 드립니다.